지난 30일 총선에서 다선에 성공한 민주당 현직 의원 두 명이 적견을 놓자 이런 발언한 말씀이 있죠. 김광민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안부를 전해달라. 당선자 여러분들도 누군가 이렇게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이게 어디 보도에 나온 게 있었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발언하신 거? 저도 그렇게 보도됐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네. 그 대속이란 말 하셨죠? 네, 제가 했습니다. 네. 대속이란 말은 뜻이 뭔지 아시죠? 뭐그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의원님이 상상하는 것처럼 뭐 이재명 대표의 죄를 내가 대속했다는 취지가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정치하는 많은 분들도 근데 그때 이제 오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아마 초선으로 갓 당선된 분들이 오셨던 것 같은데 그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이 우리 정치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사법적인 그런 그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당선된 것도 모두가 그런 어떤 누군가의 어떤 그런 그래요. 대속들의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된거 해석하시고 아니겠느냐? 예.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본인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 문제가 결국은 본인이 말을 번복한 적이 있죠. 어떤 말을 못 먹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6월 9일 날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진술을 하면서 이재명 전 지사가 대북 송금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한 적 있죠? 6월 9일날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여기 그래요? 좋아요. 자, 이화영 방북비용 진술 관련해서 6월 30일 날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도 보고했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니, 검찰 예스 아니니까 노만 하세요. 그런 적 진술한 적 있죠? 법정에서 그런 적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여기 저 진술 검찰과의 이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적으로 자, 아니 어때 좋아요. 없다고 보겠습니다. 없다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7월 11일 김성태 법정에서 대북 송금 상세 증언한 과정에서 이화영과 상의하여 야, 이거는 좀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1차 부부 싸움이 벌어졌어요. 언제쯤인지 기억나시나요? 7월 25일이죠. 그건 배우자께서 정신 차려라라고 언론의 표현이고요. 부부 그렇게 싸움 한 아니 적 그거는 없습니다. 정신 차려라라고 한 거는 뭐 법정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화영 1차 실패, 예우 실 1차 실패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자, 우리 8월 1일 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슨 검찰하고 딜하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데 자중하라고 해라. 혼자 광해에서 저러고 다니면 어떡하나라고 말하신 적 있죠? 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8월 2일 날 예, 측근에게 자, 다시 한번 8월 8일 자, 우리 증인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해온 우리 법무부인 누구누구와 계속 함께하고 싶다. 법무법인 면모에서 제출한 기피 신청서, 증거 의견서 등은 나와 상의되지 않은 것이니 철회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언제 정확하게 8월 8일 8월 8일은 제가 잘 예, 기억을 못 해요. 법정에서 무단 퇴정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어디 그쪽에? 자, 그다음에 2차 부부 싸움 또 있었죠. 기억나나요? 부부싸움 한적 8월 없습니다. 23일 거기에 배우자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검찰 조사 거부하라. 안 그러면 국선체제로 알아서 재판하라. 당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 결국 당시 편 아무도 없다. 라고 그 배우자께서 하신 적 없나요? 이런 말? 그 의원님은 그 어디서 그런 걸 구하셨습니까? 자, 이게 다 객관적으로 나온 얘기들이에요. 자, 그리고 자, 우리 그런데 이제 말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다음에. 자, 이재명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한 진술은 김성태 등의 회유 협박을 받아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 말은 뭐 했다고 당연히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오늘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고, 자, 제가 정말 답답해요. 예, 우리 정말 이 귀한 시간에 특정 정해진 얘기를 또 이렇게 정해진 레코드 틀어놓듯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것은 잘못했다, 후회한다. 예. 진실을 외면하고 본인의 확인 내기를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법정에서 정확히 가려줄 거예요. 네, 오늘 수고 많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